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게 나왔어요. 고대의 흔적. 새로운 컨텐츠가 나왔습니다. 환상 유적지인데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지금 뭐 포인트를 얻으면은 불사도 얻을 수 있다고 하고, 튜토리얼 다들 하셨죠? 여기 한번 가볼게요. 7라운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특이합니다. 7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약간 필요한 영웅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일단은 덱은 요렇게 됐습니다. 반회사. 반회사로 한 이유는 일단 관통기. 관통기 필요하거든요. 반회사 말고 뭐 카르마나 뭐 테오, 요런 거 넣으면 좋을 것 같고. 백룡은 필요해요. 6라운드 백룡이 필요하기 때문에 백룡이나 뭐 콜트. 뭐 초보 제왕은 백룡이겠고. 제이브는 뭐다 있죠. 제이브 관통 쓰기 위해. 그리고 만능형 스킬 쓰기 위해 제이브 넣었고요. 자, 그 다음 뭐 스니퍼랑 루리를 넣었는데, 요거는 뭐 초보자들 보라고 넣었는데요. 공격형에 그 5인기 뭐 이런 거 있으면 좋거든요. 요런 거. 요런 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넣었고. 뭐 루리도 뭐 마찬가지고요. 뭐둘중한 마리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뭐 소이라든지 뭐 이런 거 넣어도 좋을 것 같고. 펫은 여러분들 그냥 아무거나 넣으세요. 전 일부러 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볼게요. 풀스도 뭐 아무데나 찍으시고. 생각보다 굉장히 약해. 쫄지 마세요. 예? 아, 곱하기 키고. 자, 그리고 개꿀팁이 있거든요. 여기 면역이 나와요. 여기서는 관통기 써야겠죠? 여기 설명이 나와. 왼쪽 상단에. 요, 보시고 하세요. 땅땅땅땅 이렇게 해주고. 자, 스킬 좀 빨리 눌러야 되거든요. 대기하고. 자, 일화 오면은 나오죠. 5인 면역과 피해 무효화 이래 가지고 있죠. 그럼 관통기 가야겠죠? 5인 관통기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5인 관통기 대가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3라는 공격형으로 잡으면 됩니다. 공격형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있겠네요. 네. 약간 한 템포 늦게 써도 평타를 치고 해도 이게 스킬 썼을 때 이게 시간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넘어가시거든요?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마우평 쓰고. 약해 됩니다. 얘네들 체력이 진짜 낮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만능형은 제이브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주고. 진영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시고. 자, 6라운드부터는 이제 이게 바꿀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진영이라는 걸 전부 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냥 뭐 스니퍼를 뭐 소위로 아까 스니퍼 쓰지도 않았는데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꾼 다음에 백룡 위에 스킬 쓰세요. 예, 요거 쓰면 됩니다. 급소 공격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고. 굿. 자, 그다음 마지막 라운드인데 여기서는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이걸 끄는 거예요. 이걸 끄면 시간은 그대로 가는데 이거 스킬 늦게 쓰거든요. 이거 개꿀입니다. 안 개꿀띠. 이게 개꿀팁.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알려줬죠? 백룡 무슨 콜트 쓰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때, 플라툰 5마리. 저건 완전 개극혐이지. 이렇게 하면 시간이 뭐, 지금 스킬 지금 하나밖에 안 썼는데 벌써 30초 갔죠? 누구든 2분 버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쉽겠죠? 상대 뭐 모든 뭐 어떤 스킬을 써도 뭐 그냥 피안 까지니까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고. 벌써 1분 갔어.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쉽죠? 반에서 굳이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시간 가라고 저는 스킬 쓰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도 스킬을 쓰면은 시간이 조금 더더 딜레이 되겠죠? 아무거나 쓰세요. 아무거나 남는 스킬. 제이브 스킬도 막 약간 느리고 이런 애들 쓰면 좋겠지. 뭐 룰이나 이런 애들 있잖아. 야, 근데 이번에 이게 새로운 게 나와서 굉장히 좋네요. 막안 걸리죠. 땅땅땅땅땅 안 걸리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자, 이게 천천히 이제 애들이 녹을 거예요. 쫄지 마세요. 안 죽어 어차피. 소위 무효화 추가해도 괜찮고, 만약에 여기 키리엘 한 마리 있으면 키리엘로 무효화 추가해도 괜찮고.
안 죽었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무자 추가해. 아, 뭐 소이나 뭐 이런 키리엘 이런 애들로. 근데 끝났네요. 시간이 벌써 다 갔네. 자, 이렇게 해서 예, 끝났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상당히 재밌는데 별로 어렵지도 않고 굉장히 재밌는 컨텐츠네. 3분 57초. 오, 그래도 좀 오래 걸리네. 띠용. 자, 이렇게 해서 190포인트 주네요. 어, 와, 그러면은 불사 아까 1000포인트라고 그랬는데 오, 많이 주는 거 아님? 자, 일단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교환소에서는 이게 1000포인트 필요한데 210 나왔다고? 나 뭐야 이거. 아우씨, 무당대. 자, 우리 유튜브 분들 우리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